안녕하세요. 저는 마요남의 권존입니다. 오늘은 마요남의 13번째 시간. 오늘은 어떤 요리를 해볼 건가요? 자, 오늘 만들 요리는 맥주 안주에도 좋고 재료도 간단하고 만들기도 쉬운 중국식 새우 토스트 멘보시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요? 요즘에 멘보샤 굉장히 핫하죠. 특히 그 이현복 셰프님의 현지에서 먹힐까 중국편에서죠 아마? 이현복 셰프님의 필살기로 나왔었고 굉장히 맛있어요 또. 예전에 그런 영상들을 많이 봤어요. 그 유튜브에서 멘브로 고경 같은 그런 유명한 유튜버들이 가서 음식 리뷰를 하는 걸 봤는데 진짜 맛있어 보이더라고. 근데 가격이 굉장히 비싼데 이거 집에서 만들 수 있어요? 집에서 만들 수 있죠. 그러면 좀 야매 방식으로? 아니에요. 야매 말고 대부분 이렇게 만들어요. 별로 안 어렵습니다. 사실 제가 멘보샤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면 아, 이 맛있는 걸 못 먹어봐. 오늘 형이 줄 거 생각하고 이때까지 진짜 31년 동안 참았죠. 진짜 재미없습니다. 네, 아무튼 한국에서 파는 데도 별로 없고 가격도 비싸고 이거를 집에서 할 수 있다고요? 네, 할 수 있어요. 요거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실제 식당이라든지 업장에서는 요게 만들기가 좀 번거로워요. 굉장히 귀찮습니다. 자, 그 이유는 일반 튀김 요리 같은 경우는 일정한 높은 온도에 빠르게 튀겨내면 끝이죠. 그죠? 그리고 요 요리 말고도 다른 요리를 많이 합니다. 바쁘죠. 근데 멘보샤 같은 경우는 약간 튀길 때 까다로운 게 있어요. 낮은 온도부터 담궈가지고 높은 온도까지 한 번도 떨어뜨리지 않고 쭉 기름 온도를 올려야 돼요. 근데 요거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되잖아요. 시간도 들어가고. 아니 다른 요리 주문이 들어오는데 요거만 이렇게 보고 있을 순 없잖아요. 브레이크가 걸려요 업장에. 요거 하나 때문에? 네. 우리는 어차피 집에서 요거 하나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쵸? 그렇게 큰 무리는 없겠네요. 똑똑한데? 똑똑하지. 이게 제 얘기의 포인트. 마요남이 거의 한 1년 됐죠. 야, 1년 됐는데 영상은 12개밖에 없네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간단하다는데 얼마나 간단해요? 자, 얼마나 간단하냐면 오늘은 저기 주방에 안 들어가고 이 식탁에서 앉아서 한 손으로 요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그게 돼? 아니 무조건 한 손은 아니지.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간단하다는 거.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재료부터 보고 오시죠. 요게 답니다. 이게 다라고? 네. 사실은 실질적으로 요거죠. 새우, 파, 빵, 빵, 끝. 끝. 나머지는 양념이죠. 일단은 본격적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빵, 기본적인 거 쓰시면 돼요. 모든 식빵 다 사용 가능합니다. 새우, 대파. 새우는 뭐 그냥 아무 새우 괜찮아요? 아무 새우나 괜찮아요. 타이거 새우 아니면 뭐 독도 새우 이런 거 쓰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독도 새우. 냉동도 괜찮고 어차피 양념해가지고 튀기는 거라서 자, 요거는 전자레인지에 살짝 녹인 버터예요. 버터는 조금 더 고소한 풍미를 올리기 위해서 이현복 셰프님이 쓰셨던 킥이에요. 계란 흰자 하나 정도 아니면 반 개 정도. 그리고 나머지 뒤에 거는 후추. 양념이에요. 요리술, 후추, 치킨 파우더, 전분가루. 자, 그러면 요리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아니 존, 진짜 앉아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단한지 보여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한 겁니다. 형 평상시에도 이래요? 아니 사실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려면 마건이 약간 옆으로 가야 돼요. 이렇게 가. 자, 일단은 먼저 식빵부터 좀 잘라줄 거예요. 제가 오늘 6조각을 기준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식빵을 4등분해서 2조각을 만들 거예요. 끝부분을 좀 잘라주셔야 돼요. 여기 옆에 잘랐죠? 요거를 4등분합니다. 그럼 준비 끝! 자, 이제 새우 완자를 만들어 볼 건데요. 원래 파는 안 넣어도 상관없지만 저는 일부러 파를 넣었어요. 이게 파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향이 달라. 그럼 파를 넣어야지. 근데 굳이 안 넣어도 상관없어. 만약에 파가 없다고 해서 못 만드는 건 아니거든. 파는 가운데 갈라서 그냥 원하시는 크기만큼. 자, 이제 새우를 다져줄 건데 새우는 으깰 겁니다. 너무 곱게 다질 필요는 없어요. 약간 굵직굵직하게 알알이 씹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새우 향도 살아있고 씹는 식감도 살아있죠. 자, 중식칼로 간단하게 때리시면 돼요. 굵직굵직하게 뭐 다 다실 필요 없고 한 이 정도? 썰어 놓았던 대파 있죠? 넣고 치킨 파우더를 조금만 이만큼만 후추. 자, 요리술 조금만. 자, 마지막 궁극의 전분. 자, 이제 무엇을 하냐? 쉐킷쉐킷 섞어줍니다. 여기다 뭘 넣냐면 아까 녹여놨던 버터 있죠? 요거를 붓습니다. 맞아 섞어주세요. 수분이 너무 질척하게 되면요 요거를 요 위에 올렸을 때 흘러내려요. 그렇기 때문에 전분으로 농도를 잡아주는 겁니다. 근데 표정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아, 네가 한번 해봐. 진짜 개졸먹.
이제 새우 완자를 여기다 딱딱딱딱 올릴 겁니다. 자,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완자를 한 움큼 이렇게 움켜줘요. 안으로 굴린 다음에 굴려서 이렇게 빼내요. 크게 한 덩어리가 나오죠? 이걸 여기다가 이연복 셰프님이 하신 것만큼 안 예쁘죠? 제가 그분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원래 뭐 생긴 게 맛있어요. 송편도 그렇고 만두도 그렇고 이렇게 덮어주시면 돼요. 살짝 덮어서 조금만에 꾹 눌러주시고 되게 두툼하게 했죠? 자, 가정집에서 하면 좋은 점, 재료를 마음껏 넣을 수 있다. 재료 손질이 진짜 역대급으로 쉬운데요? 그쵸? 그만큼 간단하고 누구나 해드실 수 있는 요리입니다. 오케이. 네. 자, 그러면 튀겨보러 가시죠. 자, 지금 기름 온도가 한 153도 정도 됩니다. 요거 멘보샤 요거를 바로 넣어주세요. 한 번에 다 넣고 가만히 놔둬요. 강불로 하신다기보다 중불로 좀 쫙 튀겨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면 약간 노릇노릇할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살짝 뒤집어보는 거예요. 뒤집는 건 괜찮아. 새우는 금방 익어요. 기름 온도가 보통 온도가 아니라서. 온도를 계속 올려줘야지만 기름들이 빠져나가요. 자, 이렇게 하면 된 거예요. 끝났다고? 끝났어. 색깔 봐. 딱 됐잖아. 이렇게 일단은 꺼내놓습니다. 그냥 이렇게만 담으면 못생겼잖아요. 예쁘게 플레이팅 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뭘 하면 되나요? 자, 요 가운데를 이제 좀 싹 잘라야지. 자, 보여드립니다. 잡고 잡고 세우자. 죽이네. 플레이팅 잘 못하는 거 아시죠? 최대한 노력해볼 테니까. 아, 마고는 참 불행해. 어째 이걸 안 먹어봐. 아니, 해줬어야지. 야, 내가 해줘야 먹냐? 해줘야 먹지. 그래서 지금 해준다. 가운데는 왜 비워놨어요? 자, 있어보세요. 자, 소스 만들 건데 요거는 이제 그냥 제 스타일이에요. 요렇게 꼭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케찹에 찍어 드셔도 상관없는데. 자, 일단은 칠리 소스 2, 굴소스 1. 아니, 1이고 2라고 했는데 이거 비율이 너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2라고 7인데. 죄송합니다. 5라고 칠게요. 5랑 1. 그리고 케찹도 1. 피쉬 소스 없으시면 액젓 넣으시면 돼요. 요거는 조금만, 굉장히 짜요. 톡톡톡톡톡 향만 낼 정도로. 요거를 여기다가 딱. 멘보샤 완성입니다. 아니 지금 아니 이거 남아서 한번 먹어볼게요. 아니 와, 대박 대박. 아니 나 지금 카메라 열심히 찍고 있는데 혼자 먹기 있어? 아니, 아니 먹어봐요 그럼. 아니 형 혼자 먹고 있어. 자, 한번 먹어볼게요. 궁금해가지고 안 되겠어. 진짜 내가 만들지만은 만들 때마다 경이로운 것 같아. 맨날 저 소리야. 진짜. 야, 먹어봐. 냄새가. 와, 뭐 이런 냄새가 나냐? 소리 잘 들리도록 먹으세요. 소리 잘 들리도록. 깜짝 놀랐겠다. 좋다. 형 진짜 맛있어. 장난이지? 맛있다고 하는 게 방송용인지 진심인지 모르겠다. 아 진짜로? 근데 개맛있긴 개맛있지. 아 진짜 맛있다니까. 존이 만든 이 황금 비율 소스. 그 1대2인지 5대1인지 헷갈리는 그런 소스. 한번 5대1로 합시다. 5대1. 오케이. 저부터 먹어볼까요? 자, 드셔보세요. 맥주 꺼낼 건데. 딱 배워 먹는 순간부터 저는 알아요. 어떤 기분인지 눈빛을 보면 딱 압니다. 내 눈빛에서 뭐가 나와요 지금? 한 키모티. 저도 찍어서 먹을게요. 한 키모티. 엄청 맛있는데 조금 느끼한 감은 있어요. 아무래도 기름에 튀겼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준비한 게 맥주와 아이스 전용 음료. 자, 우리의 건강을 위해. 아, 건강을 위해. 아, 죄송합니다. 그 말. 짠. 어우, 딱 조화가 잘 맞네. 딱 맞다니까. 진짜 맛있는 음식이야. 솔직히 그렇게 어려운 건 없었죠. 맛있고 간단하고 그런 요리입니다. 딱.
어우 맛이 장난 아닌데 이게? 내가 아까 말했잖아요, 처음 먹어본다고. 처음 먹어봤는데 생소하지도 않고요, 고급적이고 뭔가 가득 찬 맛이 나요. 새우를 가득 넣었기 때문에 가득 넣어서 가득 찬 맛이 나요. 다음 14편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멘보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는 거 잊지 마시고 저희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요네맥 권 존입니다. 안녕.